안녕하십니까. 채소편식위원장 차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파자마 파티도 하는 겸 채소편식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먹기 싫은 채소를 억지로 먹이지만 이젠 아이들도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 채소편식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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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편식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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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채소는 맛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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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희 편식 위원분들이 어떤 채소를 싫어하는지 한 분씩 나와서 목소리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가 싫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싫기 때문입니다. 아야, 아니 그게 다야? 더 나쁘게 얘기하라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오이를 넣으면 오이향이 다 배겨서 그 음식의 맛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밥을 먹고 있는데 오이가 들어있으면 크나큰 배신감에 빠집니다. 오이는 절대 never ever 먹으면 안 됩니다. 옳소! 옳소! 안녕하십니까? 주익대입니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저는 가지가 싫습니다. 다른 채소들은 그래도 아삭아삭 식감이라도 좋지, 이 녀석은 물컹물컹하고 흐물흐물한 식감이 마치 스폰지를 먹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무슨, 어떻게 보라색이냐고, 색깔부터 최악이야. 여러분들, 제가 가지 대신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멋지다 쟤네들. 죄송합니다. 멋지냐. 자, 그래. 다음엔 누가 해볼래? 아, 김야! 너가 나와서 해봐. 오이는 뻑뻑한 짜장면 위에 올려 먹으면 입안에 청량감이 있는 향이 돌면서 아삭하니 맛이 있고, 가지는 가지 무침으로 먹으면 짭조름하니 은은한 감칠맛이 입안에 싹 군침이 자극해서 뜨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안성맞춤이지. 야! 넌 정말 다 비켜 안 되겠다. 너 진짜 안 되겠다. 치마! 오! 너 뭐냐? 너 산업 스파이야? 여기 채소를 좋아하는 모임 아니었어? 스파이다! 더 배우쳐라! 아버지! 넌 좀 맞아라! 오! 도망쳐! 어디가? 저는 최근에 당근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저에게 닭갈비를 해주신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닭갈비를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닭갈비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안으로 쏙 집어넣었는데, 그건 닭갈비가 아니라 닭갈비 사이 푹 익어있던 당근이었던 것이에요. 당근은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속여 입속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이 당근은 정말 양심도 없어. 정말 슬픈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채소는 이렇게나 양심이 없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 위원장도 어떤 채소가 싫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피망이 참 싫습니다. 피망은 일단 생긴 것부터 울퉁불퉁, 그리고 먹으면 그 잊을 수 없는 쓴맛, 절대 먹지 않을 거야. 얼쏘 애들아,
우리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래. 친구들 왔다고 많이 잘해주셨어. 그래? 자! 모두들! 밥상 앞으로 출격! 절대 채소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밥 만들고 잠깐 외출하셨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남기고 가셨어. 꽃비 새벽부터 너희들 온다고 텃밭에 가서 직접 기른 친환경 유기농 채소로 한땀한땀 요리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절대 남기지 마. 에? 편식하지 말고 건강하게 다 먹으란 말이야. 이게 뭐야? 비망 부침! 와! 오이 케이크! 당근 김밥이라니! 거기다가 가지 볶음! 예. 너네 설마 우리 엄마가 차린 밥을 먹지 않을 셈은 아니겠지?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어? 이건 예상 밖의 일인데. 아니야. 너네들은 채소를 싫어하니까 그냥 먹지 마. 너네들이 우리 엄마 음식이 맛없고 형편없다고 해서 우리 엄마는 울고불고 다 할 거라고. 그거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줬어 너희들이. 아니야. 엄마한테도 이러고 할머니한테도 이러고 어머니한테도 이러고 삼촌한테도 이러고 다 이럴 거야. 알겠어? 먹는다고 돼지야. 먹을게. 진정해. 먹을 테니까. 그래. 맛있게 먹자. 음식을 표식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음식으로 장난치면 천벌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괴로워. 이거 못 먹어. 저기 언니, 근데 음식 막 이렇게 버렸다가 천벌 받으면 어떡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채소야. 그리고 너네 어머님, 채소 살인마인 게 분명해.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모두들 마음굳건히 먹고 지금까지 먹은 채소 여기다 뱉어. 우리 엄마가 살인마라고. 나는 피 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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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당근 당근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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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 난 갈비찜에 넣으면 존맛 탱구리 부리 부리 부리. 난 가지. 당근 당근 캐럿 캐럿. 가지.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이 녀석들 야채를 함부로 버렸겠다. 엄마가 멋있네 이러.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대신에 안 그럴게요. 변식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마.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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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마. 오이 발사! 오이 발사! 어젯밤에 괴물 가면 쓰고 애들 놀래키길 잘했네. 아, 연기 좋았어요, 엄마 아빠.
가지 연기쯤이야. 이 정도는 껌이지. 리아야, 어제 너의 그 옹골찬 당근 괴물 연기 좋았다. 아빠의 피와 연기는 어땠니? 아이 좋았죠. 찢었어요 그냥. 그러게. 어? 어? 응? 왜 그러니? 어제 저희 그 괴물 중에 그럼 오이는 누구였어요? 오이? 오이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